성탄절을 맞아 오늘 성당과 교회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. 거리는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첫 소식 김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왔다는 성탄절. 미사에 참석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며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. 온 세상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고 소외된 자들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. 오늘 이 성탄의 신비는 사랑의 위대한 신비.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. 사랑은 사랑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잇따라 열렸습니다. 경건한 성가와 함께 모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거리엔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선물 가게는 가족과 친구, 연인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. 선물을 고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가득합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사서 좋아요. 춥지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.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. 눈이 오지 않으면서 기대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었지만 온기만큼은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